저는 한국에서 일본 사람과 이제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고 살다가 자녀들을 일본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5년 전에 일본 동경에 와서 일을 하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자그마한 가방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큰 아들과 막내딸은 잘 적응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표를 세워가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공부는 하기 싫어해서 기술을 배우라고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목표도 없고 배우는 의욕도 별로 없고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겠습니다. 집에서도 가족과 잘 어울리지 않고 게임만 하는 등 전혀 대인관계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은 부모나 자식이 서로 힘들고 또 일반 사회에서 공부를 하라고 내보내고 싶은데 자식이 일본어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 보니 사회에 부딪혀서 더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 공부를 해도 됩니다.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 공부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사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사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이들이 지금 잘 몰라가지고 사회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이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의 희망도 없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래요. 미래의 희망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집안에 누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크게 경제를 이루어 놓고 뭐 하는 일이 큰 일이 있다면 그게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집안에 크게 우리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이루어 놓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애들은 가만히 안 놓고 부모님들이 희망의 길을 찾아야 된다. 아이들이 지금 희망이 없는 것은 부모들이 지금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어떤 뜻인지 깊이는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어떤 이 사회에 어떤 길을 열어놓으면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열어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헤매고 있어.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헤매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어떤 일을 역할을 못 했다면 아이들은 어렵게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를 시키려고 들 게 아니고 항상 우리한테 의논을 하더라도 미안하구나. 우리 뭐 아버지면 아버지가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도 너가 지금 해야 될 공부면 공부고 기술이면 기술이고 너가 열심히 하고 있어봐라. 길은 분명히 아버지가 만들마. 이러고 희망을 주면 또 열심히 해갑니다. 아이들은 이해를 시키기 달렸거든요. 근데 이해시킬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죠, 이제. 그 길을 못 찾았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일 때 부모님이 멋져 보여야지 부모 말을 듣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멋져 보일 때 부모님 말을 듣지 부모님이 멋져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애들이 어디 사회 나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하고는 틀리게 내한테 마음에 들게 말을 해주면 목사님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헤맬 때 우리 스님을 만나니까 스님이 멋지게 이야기를 내한테 해준다. 그럼 내가 스님을 존중한단 말이죠. 내 아들 스님한테 뺏기는 거죠.
내 아들 목사한테 뺏기고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어. 아버지가 멋지게 보여야 됩니다. 어머니가 멋지게 보여야 되고 우리 사회 삼촌들이 멋지게 보여야 되고 삼촌이 멋지게 보이면요 아버지가 멋지게 안 보이면 삼촌 말 들어요. 아이들은 멋지게 보이는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텔레비 보다 보니까 추승훈이가 멋지게 보여요. 그럼 추승훈이 따라간다니까. 근데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또 멋지게 보이네. 그럼 가수 따라갑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럼 연예인 되려고 전부 다 그러거든요, 지금. 멋지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예인들보다 우리 사회 사는 어른들이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면 아이들을 헤매는 거예요. 몇몇 미디어를 쳐다보고 거기에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내가 그런 거 끄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는 이 사회가 재밌는 일이 없으면 글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를 내가 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역할을. 아이들이 21세가 지나면요. 의논을 해서 뭐든지 풀어가야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책임져줄 수 있는 건 21세까지예요. 37은 21. 21세까지가 내가 아이를 책임져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7살 때 7년, 37은 21. 1, 7일이 되는 7년간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 70%를 아이를 위해서 혼신을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연수가 갈 때마다 이렇게 27,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고 이게 한 14세에서 15세 될 때 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그 내가 70%를 끌고만 가던 것이 조금 줄어들어 줘야 됩니다. 3대 7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내가 간섭을 하는 거를 30%를 하고 70%는 의논해감에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21세가 되면 내가 간섭하면 안 돼요. 21세가 되면 제로단 말이죠. 왜?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자도 개체고 나도 개체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간섭을 하면 간섭을 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월권 행위를 해갖고 침해하는 게 돼가지고 애가 갈수록 나빠집니다. 이제는 뭐든지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평생 동안 혈육이라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가족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21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몇 프로 프로테이저만큼 크면 클수록 줄어들고 이 21세가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있지만 여기서 물질을 더 보태준다든지 무언가를 그 월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만큼씩 부모하고 멀어집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할 일인 거죠. 하물며 저 참새도요. 새들도 내가 이 새끼를 다 캐놓으면 날라가도록 놔줍니다. 동물도 새끼가 크면 가도록 놔주는 거예요. 붙들지 않아요.
안 가면 내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저걸 가게끔 합니다. 유도를 해서 가게 하고 내가 붙들잖아요. 동물이 내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게 동물입니다. 근데 다 컸으면 놔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걸 놔준다니까. 자기 삶을 찾도록. 21세까지는 자기 삶을 찾도록.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고 물질적으로 무슨 모든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 키우시면 놔줘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배 속에서도 가지고 있고 피도 나누었고 꺼내다 보니까 이걸 키우다 보니까 못 나요. 여기 인간입니다. 못 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안 만들고 내가 이걸 잡아 붙들어 맵니다. 이게다가 뭐 때문에? 너 욕심 때문에 집착으로 붙들어 매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은 놓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응? 내가 집착으로 붙들면 붙드는 만큼 자식은 잘못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기 혼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멀어지는 겁니다. 붙들면 붙드는 만큼 붙들다가 놓으면 밖에 나가서 넘어져요.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패를 한다고. 왜 실패했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월권 한 만큼 자식은 나가서 일하는데 실패밖에 안 해요. 이게 돌아온다고 내한테, 부모한테. 자식이 실패하고 나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를 힘들게 하겠느냐? 네가 자식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부모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 아픔을 자꾸 겪는 게라. 내가 아픔을 겪는 만큼 자식은 내가 잘못한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아파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이제는.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우리가 혈육으로 인연을 받았다면 내가 할 도리가 있고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은 21세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혈육의 인연의 가족의 의무는 끝난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